네, 예, 퇴근길 페이지 2 들으시고 계시는 혹은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요즘 노동계 이슈들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이슈이냐면 주 52시간제에 대한 논란,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정규직 내지는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과 그런 근로자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누리의 박경훈 노무사 겸 변호사, 변호사 겸 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긴장이 되셔서 머리가 쭈뼛 쓰신 겁니까? 아니면 헤어스타일이? 아, 제가 그 한 5년 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네. 미용사도 전문가잖아요. 예. 손님은 이마를 최대한 노출을 시켜라. 그런 일종의 컨설팅을 받고. 아, 그 미용사로부터? 네, 그 이후로 이 스타일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그럼 뭔가 스프레이가 좀 필요하시겠어요? 약간의 작업이 좀 필요하죠. 마음에 안 드시나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뭐 사업장을 복구를 해야 된다. 아. 이런 경우까지 제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거 네. 그거야. 우리가 이제 평소에 네. 생각할 일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 진짜 52시간. 52시간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한 유형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긴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52시간제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52시간보다도 더 많이 일 시키고 수당 주면 그렇죠. 되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수당 아니라 수당 할아버지를 줘도 네. 52시간 이상은 하지 말아라. 당기지 말라. 라는 네. 게 52시간제 근로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저희 기업은 선풍기 만드는 회사라서 봄 여름 되기 전에 바짝 야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대신 겨울에는 안 팔리니까 네. 늦가을부터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 봄 시즌에는 일주일에 70시간 같은 것도 좀 일할 수 있도록 네. 해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이제 그게 바로 기존의 근로기준법 개정되기 전에도 네. 마이크가 움직이네요.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이제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과거에도 기간? 그건 가능했었는데 근데 네. 반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중에 반은 일을 많이 하고 반을 적게 한다고 해도 한 달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여름은 6, 7, 8, 9까지 되는데 부족하다 이거죠. 단위 기간이. 그래서 그걸 늘리자 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3개월 안에는 평균에서 네. 어떤 주가 70시간을 했으면 네. 또 다른 주는 평균을 해서 52를 그렇죠. 맞춰야 돼요? 네. 52를 맞추는 겁니까? 40시간을 맞추죠. 40 맞추는 거죠? 평균 40을 맞추고 거기에 추가로 12시간은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주는 40시간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시간을 일하고 네. 거기에도 연장근로 12시간 할 수 있으니까 뭐 예. 62시간 최대는 52 플러스 12해서 64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그 정확히 좀 한번 저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탄력 근로제라는 건 네. 탄력적으로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죠. 것인데 어떤 주에 예를 들면 70시간을 일했어요. 네. 탄력 기간이 두 주일 동안은 평균 맞추라는 거라고 가정을 네, 해보면 2주 단위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렇겠죠? 네. 어떤 주를 70시간 일했으면 다음 주에는 몇 시간 일해야 됩니까? 70시간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최대가 64니까 64시간을 일했어요. 네네. 그러면 다음 주는 쉽게 얘기하면 104가 돼야 되니까 네. 104 빼기 74면은 64. 30, 네, 64면 40시간이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40시간인 주는 예. 원래 근로해야 될 시간이 28시간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연장 근로를 해서 12를 더해서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로 시간이 확 늘어나는 거죠. 탄력 근로제를 하면 일을 많이 하는 주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52시간을 초과하는 예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네. 3개월 단위로 범위가 좁다 보니까 뭐 계절적 말씀하신 선분기를 늑 달 동안 만들어야 되는데 한 달 반밖에 못 만들잖아요. 나머지 한 달 반은 쉬어서 아무튼 쉬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전체 평균은 주당 52시간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 네. 6개월 바짝 일하고 6개월은 조금 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 네. 계절적 수요가 다 충족이 되니까 네.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설명에서 6개월 바짝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좀 느슨하게 네. 일하겠다 네. 그게 과거에도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너무 바짝 일할 때 이건 너무 야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주 52시간 이상은 하지 말자는 얘기를 시작한 건 옛날에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옛날에는 근로자들도 바짝 일을 많이 하면 힘들지만 시간의 근로수당이 부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면서 꼭 뭐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요새 뭐 워라벨이라고 많이 영어로 약칭으로 하잖아요. 삶과 사생활을 균형 있게 집에 가서 애도 좀 보고 네. 그리고 뭐 부인이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 긁는데 일찍 가서 외식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밤 12시에 야 외식하러 가자 이러면은 집에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6시에 들어가서 외식을 해야지.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취지에 네. 대해서는 다들 뭐 동감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는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현실이 네. 그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받쳐주지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게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네. 여쭙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 52시간제가 아니었을 때는 네. 바쁠 때는 야근 많이 하고 그 대신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주고 한가할 때는 뭐 야근 별로 안 하고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도 앞으로는 탄력 근로제를 하면 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하되 탄력 근로제까지 같이 세트로 하자는 게 기업 측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을 늘려가지고 늘려서 그러니까 6개월이나 기업들은 네. 1년 원하더군요. 최대 1년 원하죠. 그러니까 봄 여름은 바짝이라고. 그렇죠. 가을 겨울은 슬슬 일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체 평균을 주당 52시간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도 봄 여름은 바짝이라고 가을 겨울은 슬슬 일했던 에어컨 회사나 선풍기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짜리 탄력 근로제를 하면 결국은 같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그 경우에도 작년에 법 개정 전에는 토일 18시간을 플러스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그게 없어지니까 탄력 근로제를 하더라도 네. 근로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죠. 하게 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주당 52시간은 맞춰야 네. 되니까. 토일을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은 줄어들겠네요. 탄력 근로제를 1년짜리를 해서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렇겠죠. 임금이 감소되게 돼 있겠죠. 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까? 예전에는 휴일 수당, 야근 수당으로 일을 더하면 수당으로 주던 걸 앞으로는 일을 더할 수는 있는데 늦게 출근하는 걸로 혹은 회사를 안 나오는 걸로 쉬는 시간으로 돈을 수당을 주겠다 그런 개념입니까? 그거는 법 개정 전에도 가능했고요. 예. 근로자하고 합의를 하면. 개정하고 네. 관계가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신과 함께입니까 프로그램? 네. 이진우 예. 신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프로라고 부릅니다. 이프로님. 예. 네. 신은 신은 지금 박 변호사님이 신이에요. 아, 나오는 출연자 신입니다. 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아, 부담스러운데. 우리 이프로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유연 근로 시간제 중에 선택적 예. 근로 시간제라고 있어요. 자기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더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런 건 과거에도 있었다. 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로 시간을 절대적인 근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을 벗어나기는 어렵죠. 평균 연평균으로 주당 52시간은 절대 넘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탄력 근로제가 1년 단위로 도입되든 네, 2년 단위로 그렇죠. 도입되든 6개월로 10년 단위로 하던. 도입된다고 한들 알겠어요. 평균에서는 그렇게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오케이 알겠으니 1년 단위로는 하자. 봄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네. 가을 겨울에는 많이 쉬는 걸로 해서 평균 52시간 맞춰주면 되는 걸로 하자는 네. 게 기업의 요구고 네. 근로자들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그렇게 1년으로 늘려놓으면 6개월 동안 상시적인 장시간 근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52시간제로 바꾼 취지가 뭐냐. 그래서 현행 유지를 하자. 예.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면 안 된다. 이게 노동계의 한결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주당 52는 절대적으로 넘지 말자.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법에는 3개월 단위로는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한 달만 한 두 달 정도 바짝이라고 52시간을 넘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달에서 아예 한 달 쉬어버리면 되니까 아예 회사 네. 나오지 마 하면 네.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지금 그런 논의가 그 논의는 지금 언제 해결이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게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됐던 뭐 ILO 협약 비준 관련해서 그 예. 문제하고 연결이 돼버려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 네.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약간 정치적 쟁점화가 돼서 난망합니다. 난망. 야당의 주장은 ILO 법안과 네. 연계한다는. 왜냐하면 ILO에서 공고한 그 우리나라에서 비준화라는 협약 중에 예. 그러니까 근로 조건 자체를 상당히 개선을 시키는 그런 게 많거든요. 뭐 결사의 자유나 네. 뭐 이런 주로 집단적인 이제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건데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우리가 양보를 해주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좀 늘리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하고 이건 별게 아니냐. 네.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만 먼저 통과시키자 뭐 이런 입장이라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쉽게 잘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정부가 어느 한쪽 얘기만 들어줄 수는 없어서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는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다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네.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해요? 그 말은 그렇죠. 처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법은 이미 내년 1월 이미가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법을 개정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뭐 입건을 하거나 수사를 해서 이제 형사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적발을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다. 네. 근데 뭐 계도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도라는 건 내년부터 뭐 하니까 잘 지키라 이렇게 지키도록 알려주는 건데 아예 그냥 뭐 아직 계도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로 진행을 안 하겠다. 근데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적발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공무원이 단속을 안 한다는 거고 다만 현장에서는 우리 사장님 지금 52시간제 어기고 있습니다라고 네. 근로자나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적발이라는 건 이제 단속 말씀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적발이 될 수 있는데 단속은 예.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한다고 어차피 했으니까. 어차피 계도 기간이 거니까. 네. 그런데 뭐 이를테면 그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어요. 네. 노동부에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설사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0조 근로시간 위반했다 처벌해달라라고 하더라도 네. 형사처벌 절차로 나가지 않겠다. 아 고발이 있어도? 네, 고발이 있어도. 고발이나 진정이 있어도. 그래도 처벌하지 않는다? 네. 계도 기간에는 네. 아 그렇게 해석되는군요. 왜 형사 쪽만 문제가 되냐면 민사는 예를 들어 52시간을 초과해서 60시간을 시켰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60시간을 50시간을 초과해도 계산해서 다 주거든요. 그럼 민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형사적으로만 문제가 아, 되는 거죠. 돈을 안 준 건 아니니까. 만약에 뭐 아예 그냥 60시간을 시켰는데 50시간밖에 안 줬다. 그러면은 뭐 임금 청구를 하겠지만. 그래서 네. 그러면 사실상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기업한테는 아직은 시행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 계도 기간 얼마나 주는지 따라서 사실상 시행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변호사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이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뭐 각각 다 다를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야 무슨 소리냐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안 되지. 그것조차 줄여야 돼. 주 4일까지 가야 돼. 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랬니?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근로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저도 변호사업 이제 사업주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생각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양심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부담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에 우리 예직원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연장근로는 거의 안 해요. 6시 되면 퇴근하고 하는데 주위에 이제 뭐 중소기업 모임 같은 데 나가보면 이제 지금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뭐 50인 간 넘는 이런 사장님들이 네. 박 변호사 이거 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한테 하소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일선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토로하는 내용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혀 불합리한 것을 토로한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그럼요. 고충이 예.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추위에 강한 동물은 여름에 가면 힘들고 그렇죠. 거위에 강한 동물은 겨울 가면 힘들고 그래서 잘 좀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일 때는 무슨 소리냐 칼퇴근이지. 저는 뭐 근로자 사건과 사업주 사건을 골고루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이 치우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그렇게 미뤄졌군요. 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네, 알 수가 없죠.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겠어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자주 질문 받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 뭐 어차피 자주 질문 받는 거라면 지금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주 52시간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네. 예. 사용자 측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일을 일주일에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7일을 통틀어서 52시간밖에 못한다.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간에 휴일이 끼어 있어요. 광복절. 네. 그럼 이제 쉬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 날수로 52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 8시간을 빼고 44시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광복절 알아 일을 안 했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 52시간을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보려고 했던 주제가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거예요. 우버의 기사님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의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 부터 시작해서 뭐 학습지 교사 정수기 점검하시는 네. 분들 뭐 그 설계사 보험 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뭐 운전기사 뭐 그렇죠 네. 늘 아침에 있죠. 가는 나가는 곳은 거의 일정한데 네. 그래서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미 머릿속에 다 있고 심지어 안 나가면 전화도 오는데 그런데 네. 나는 소속은 아니고 네. 그냥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네. 그런 분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더군요.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우리 법정 용어를 쓰고 있고요. 예. 플랫폼 노동자는 그 특고직 줄여서 특고 노동자 가운데 또 좀 일정한 범위 좀 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새 많이 그 음식 배달할 때 앱을 네. 통해서 하는 대표적으로는 그 음식 배달 기사를 플랫폼 네. 노동자로 볼 수 있어요. 전체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가 다 플랫폼 노동자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설계사는 특별한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요즘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개는 배달 기사. 그렇죠. 어떤 하여튼 앱을 통해서 그렇죠. 뭐 대리운전도 예전에 맞죠.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해당될 수 있죠. 그때 그때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다른.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도 다르고 그야말로 플랫폼에서 월급이라고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월급으로 주장해야 아, 그렇죠, 그렇죠. 되고 반대 입장에서는 그냥 용역 대금이나 보수로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특수 고용직 종사자라고 네. 부릅니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네. 근로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 특수하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정해져 있어 아예 직업이 법에 지금 말씀하신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네. 골프장 경기 보조원, 레미콘 운전 기사, 예. 퀵 서비스 기사,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유사한 직업이지만 거기에 방금 열거되지는 네. 않는 네. 예를 들면 방송국의 방송 노동자 저 같은 일감 있으면 하고 없는 날은 공치는 우리 이프로님은 프리랜서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수고용직은 아니에요. 특수고용직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그건 법에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산재보험법에 네. 그 열걸 해놓은 이유가 네. 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확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몇 가지 일곱 가지를 열걸을 해놨는데 예, 예. 나머지 이 사람이 근로자냐 어쩌냐 다투는 사건이 발생되면 이제 직종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슈는 이거군요. 플랫폼 노동자냐 아니냐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특수 형태 근로자 맞습니다. 심지어 법에도 열거되어 네. 나열되어 있다는 학습지 교사, 네. 뭐 골프장 캐디, 거기에 뭐 배달 기사 뭐 있나 보죠. 많이 있죠. 한 7개 정도 나열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4대 보험을 아무도 안 해주죠. 지금 산재보험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는 7개 직종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에만. 네, 왜냐하면 다른 보험보다는 다른 보험은 이제 건강이나 국민은 지역 가입자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산재보험은 지역 가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연히 일하면서 다치는 거니까 네. 산재보험은 이제 보호의 필요성이 크잖아요. 나중에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서 그분들을 시행령이죠. 정확히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분들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넣어놨는데 네. 문제는 또 나는 적용받기 싫다. 스스로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가 네. 저는 산재보험 들고 싶어요. 그러면 학습지 교사가 반 내고
그 학습지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반 내고 학습지 가서 말고 이제 보험 모집인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보험 모집인 예. 이제 반반을 내는데 사실은 그 보험 모집인이 난 산재 다칠 일이 없다. 그래서 빼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용자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네. 회사에서 예. 가정을 해보면 반을 내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야 이거 내용 주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제외시켜버리는 뭐 그런 폐단이 뭐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싫어요라고 네. 하는데 사인해라. 근데 일반 근로기준법상 완전한 근로자는 산재는 네. 적용 제외가 안 돼요. 무조건 100% 가입이고 그렇죠.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심지어 사업장 성립신고를 안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무조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일부 특수고용직에게는 산재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네, 네.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줬는데 네. 그조차도 선택사항이다 보니 그렇죠. 반강제적 거부 내지는 반강제적으로 그런,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그런 대단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네. 요즘 이슈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셨던 나열했던 7개 네. 그 직종 말고 확장하자는 이제 그런 논의죠. 심지어는 이제 저 같은 방송 노동자도 하라고 해라. 저는 오전에는 MBC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이 신과 함께해서 일하는데 네. 그럼 하여튼 MBC든 신과 함께든 둘이 알아서 합의해서 내 산재보험 누가 내줄 건지 네. 결정해라. 그러자는 논의가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 뭐 1인 자영업자를 직종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확대를 해서 모든 직종의 자영업자들이 임의로 가입을 원하면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 네. 우리 뭐 2%님을 포함해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네. 근로자도 아닌 그래서 특수고용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자영업자면 특수고용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영업자로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근로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일감을 또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음식 배달 기사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사고 위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네. 사고나 다쳤거나 뭐 불행히도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산재 적용이 안 되면 네. 또 많이 불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작년 2월에 작년 몇 월인지는 정확치 않는데 음식 배달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이 산재 사고가 났는데 네. 고등법원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려면 시행령에 지금 7개 직업이 들어가야 직종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 예. 고등법원에서 아니라고 해석한 걸 대법원에서 이 사람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산재법에서 나열한 거기 해당될 수 있으니까 다시 판단을 해라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특수고용 형태 그러니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사례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다 이제 라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네네.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대 보험은 다 안 해주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네. 법에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법 시행령에 시행령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에 나열 안 되어 있으면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거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2심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왜 그 7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해석했냐면 음식 배달 기사인데 네. 실제로 법적인 성격을 보면 택배 기사하고 유사하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시행령에는 택배 기사라고만 네. 되어 있는데 네. 택배 기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음식 배달 기사, 이른바 라이더라고 네. 하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여기저기서 안 하고 네. 하나의 사업자로부터만 음식 주문을 받아서 한 이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알겠어요. 포섭이 된 거죠. 그 특정 음식점에서 네. 고용돼서 일하던 네. 배달 아르바이트 내지는 네. 배달 기사님이 뭐 특정 음식점 내지는 특정 그 앱. 알겠어요. 다치고 네. 나서 네. 나 산재 신청할랜다. 네. 우리 저 식당 주인이 가입 안 했는지 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입했어야 된다고 나는 본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했나 보군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7가지 직종 외에 좀 확대를 해야 된다. 네. 사실은 좀 사회보장을 사회보장 수준이 높아지려면 그걸 확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0월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네. 좀 더 늘리는 걸로. 그래서 방문 판매원이라든지
뭐 방문해서 전기 제품을 설치해 주는 이런 분들까지 네. 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해서 내년 7월인가에 지금 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논란거리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수기 방문 판매원이면 실제로 그 회사의 직원은 아닐 수 있으나 네. 그냥 그 정수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니 네. 그 정수기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을 해주면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정수기 말고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네. 출퇴근 시간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가서 그냥 방문 판매하고 일정 실적을 올리면 그냥 보수만 주는. 아 프리랜서 세일즈맨. 프리랜서인데 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판매 실적이 얼마 안 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또 회사에서 하는 교육을 강제로 틀어야 되고 근로자인 것 같으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출근 안 해도 또 모르기도 하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 산재보험 어떻게 할 것이냐. 아하. 그래서 좀 확대를 하자고 하는데 경영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경영계가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일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사업주들이 내는 산재보험료를 네. 모아놨다가 산재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인데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너무 확대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많이 비싸요? 산재보험 어차피 그런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근로자를 썼으면 시간당 만 원 이상은 줘야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사무직 근로자 산재사고 잘 발생 안 되는 것은 뭐 천분의 10 해가지고 1% 정도 되고요. 급여의 1%. 네, 뭐 보수총액이라고 하는데 쉽게 뭐 이해하시려면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직종. 그럴 때는 뭐 104% 정도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천분의 40 뭐 이렇게. 1에서 4% 정도. 네.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주는 근로자라면 위험한 직종일 경우에 4%면 8만 원 정도. 못 줄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법제화 된다고.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그렇죠. 경총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러나 또 부담을 봐야 되는 거니까. 혹시 이거 주고 나면 4대 보험 다 해라라는 얘기 할까 봐. 지금 200만 원일 때 8만 원 주는 것까지야. 그럴 수도 하겠는데. 있는 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뭐 그 대표적으로 보험 모집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 보험연합회인가 보험사 단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 비용 부담이 최대 2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산재보험만 내주는 거라면 거기까지야 우리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네. 뭐 급여 조절할 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기왕 산재도 했으니 이제 다음 달부터는 4대 보험도 하시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네. 사회 보장 단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높이 거겠죠. 가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처럼 쓰고 있다면 직원에게 해줘야 될 의무는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얼핏 드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거나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도대체 저 친구는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내가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이슈는 없습니까? 뭐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근로자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나 뭐 관련 법에서 보장하도록 돼 있는 건 해줘야 되는데 네. 이를테면 확대 범위를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대체로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일반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는 근로자의 징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떡하죠? 그럼 정말 플랫폼 노동자는 예를 들면 라이더 같은 경우엔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도 그렇고요. 뭐 앱을 보고 있다가 띡 뜨면 오케이 누르고 네.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분은 그냥 정말 그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라서 내일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가 오늘 출근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네. 하루에 두 건만 콜을 받겠다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한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얼마 전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그 배달 앱 회사에 소속된 그 배달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그건 근로자의 보호 가운데 가장 넓게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퇴직금 네. 줘야 되고 연차 유급 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휴업하면 휴업 수당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 내용을 다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배달 일을 하지만 근로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시급을 노동부에서. 줬다면서 아예 배달 건수가 네, 그렇죠. 있건 없건 그것도 중요한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죠. 네. 근데 모두의 그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형태는 근로자로 해석되기 어렵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그때 매번 사안에 따라서
이 당신한테 일감을 주는 회사가 당신한테 일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지휘 감독을 하느냐, 혹시 당신이 오늘 출근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뭐 피해를 받거나 혹은 잔소리를 하느냐, 혹은 작업을 일일이 다 이렇게 지시하느냐, 이런 거를 매번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겠군요.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대법원이 확립한 사용 종속 관계 판단 기준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근로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느냐, 아니면 뭐 작업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느냐, 다른 네.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손실을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느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법이 엄격한 줄 모르고 그냥 매번 출석도 부르고 아 김 누구 씨 왜 어제는 안 나오셨어요? 오늘 좀 잘하셔주세요라고 하든가 일일이 그렇게 했던 기업들도 뭔가 그런 조건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이거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휘 감독은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일을 그래야 일이 되니까 예. 지휘 감독은 하고 싶으면서도 노동관계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건 당연히 기업가라면 뭐 제가 기업가라도 그런 네. 생각은 들 텐데 입장 바뀌면 네. 그럴 때 지휘 감독은 그럼 안 하는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 자체를 네. 네. 콜이 가면 그 콜에 대해서 뭐 반드시 몇 분 안에 하시고 뭐 등등 하는 거를 다 세트로 막 묶어서 그냥 이걸 하라고 던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참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근로자 그 예를 들어 라이더들 자율에 완전 남아껴 버렸다. 이거 뭐 이거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건데 네.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같은 날 누가 그 배달하고 싶겠어요. 네. 여자친구 데이트하고 싶지. 그러면 콜이 들어와도 또 크리스마스 때는 배달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소화가 안 돼서 앱 업체들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라이더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느꼈던 건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나라 그 라이더 네트워크 앱은 그럴 때 벌금을 매기거나 출근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뭐 그때 안 나오면 뭐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퍼니시먼트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복무 규정 같은 건데 그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더니 그 라이더 분께서 그러지 말고 크리스마스 같은 날은 한 건당 2만 원, 한 건당 올려가지고. 3만 원. 그런 식으로 될 때까지 올려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치킨 시켜 먹는 분은 한 5만 원씩 내는 걸로. 돈을 더 내라. 안 되면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다른 분야에 또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그러면 5만 원 주고 치킨 먹으라 그러면은 네. 소유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뭐 제 생각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때 시켜 먹으려면 비싼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시즌에 네. 시켜 먹으려면은 내가 비용을 부담하겠다 할 수 있지만 또 그 예. 고비용을 부담 못하는 소비자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크리스마스 때는 일 안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을 하게 하려면 움직일 만큼의 돈은 줘야 자발적으로 움직일 만큼의 돈은 줘야지. 저도 크리스마스 날 방송하기 싫지만 예를 들면 많이 준다고 하면 여자친구하고 합의해서 우리 26일 날 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오늘 뭐 수요일 가정의 날인데 저 여기 방송하러 왔는데 방송료 좀 더 주는 겁니까? 왜 노무사님 섭외하죠?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은 네. 어떠세요? 이 문제를 그럼 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인 변화 추세에 의해 가지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신조어가 사실은 나온 건데 네. 말씀하신 뭐 그런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특수 고용직 근로자들이 있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게 사회보장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산재보험은 특히 범위를 좀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고요. 물론 뭐 고용보험 등등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사업주분들도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려면 지휘 감독을 역시 하지 말고 하지 말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직고용을 한 근로자를 한 두세 명 뭐 고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잖아요. 직접 고용한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죠.
아예 크리스마스 때는 아예 일당으로 어떻게 주는 그런 그 배달 기사를 뭐 그렇게 하든지 않느냐.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네. 절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행으로는 많은 사업주가 이거는 직원이다 산재보험도 가입해 줘야 되고 심지어 4대보험 퇴직금까지도 줘야 된다는 쪽에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뜻인가요? 전문가들이 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제가 해결책을 내놓으면 저는 정부로 갈 수 있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호사님도 아직 특별한 답은 예,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니 그럼 거꾸로 여쭤보죠. 근로자들을 위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업주는 4대보험도 해줘야죠. 네. 기왕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기업한테 자꾸 떠먹기느냐라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네. 하는 게 있으니 네. 그런 것도 다 하라고 강제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걸 말씀입니까? 플랫폼 뭐 일정 기간에는 강제로 고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 그렇죠. 플랫폼 회사가 플랫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제공하는 걸로 그것이 산재보험법 개정하고 맞물린 거죠.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버리면 돼요. 아 그렇게? 네, 근데 일거에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사업주들 반발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업주 때문에. 네. 그럼 반대로 여쭤보죠. 이렇게 모호한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한 직원이 아닌 그래서 4대보험도 안 주고 퇴직금도 네. 안 주고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을 안 받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자꾸 기업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보조를 해주면 어때요? 국가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줄게 세금으로. 좋은 제안인데 문제는 이제 예산의 한계. 왜냐하면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국회에서 내년 네. 예산 심의할 때 그걸 뭐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물론 기업에서 네. 해도 돈 문제, 나라에서 해도 돈 문제인데. 결국은 다 돈 문제죠. 결국은 돈 문제인데 네. 컨셉으로 봐서는 어떤 게 더 옳습니까? 저 오른쪽으로 결정해야죠. 돈은 누가 내든 내야 되는 건데. 이상적으로 보면 국가가 그냥 산재보험 관계없이 당신들은 우리가 다치면 다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국민이니까? 네, 돈의 문제죠. 예산이 없이는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직원 몇 분 두고 계세요 변호사님은? 저는 법무법인 소속인데 네. 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사무직원 한 명 변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힘들다고 퇴직했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법인 누리가 네, 누리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설립하신 회사세요? 아니 우리 대표 변호사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저는 구성원 변호사라고 해서 예. 쉽게 얘기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변호사. 회사로 치면 이제 이사 같은 그런 개념인데 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런 변호사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는 4명입니다. 4명.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구성원 변호사 3명. 구성원 변호사 3명. 네. 그럼 대표 변호사가 열심히 벌어서 구성원 변호사한테도 월급을 줍니까? 구성원 변호사는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냥 각자의 실적에 따라서 그냥 그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아 그러니까 얼마 이번 달에 가져가게 될지는 그때 불투명하네요. 그렇죠. 저도 뭐 자영업자랑 마찬가지예요. 아. 다음 달에 얼마를 벌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고용을 하는 직원들도 딱 변호사님들마다 따로 있어요. 마치 조수나 그렇죠. 보조 저 어시스턴트 따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직원을 뭐 한 명을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하고. 고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 인건비를 그럼 4분의 1 할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할지는 그때 정해요. 가위바위보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요. 처음에 뽑을 때 정해야 되겠죠. 야 반씩 주자. 내지는 제 전담 일을 도와줄 직원은 제가 이제 급여를 다 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2%가 만난 1%라고? 2%가 만난 1%? 네, 네 저희 그 페이지 2의 메뉴 중에 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직업 가진 분을 찾아가서 그 직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저를 섭외를 지금 저한테 네. 청약을 하시는 겁니까? 예. 수요일 아닌 가정의 날 아닌 날로 저희가 수요일, 녹음 수요일도 가능합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이프로님께서는 네. 저하고 또 인연이 좀 있잖아요. 뭐 저희 손 잡히는 경제에서도 나와서 네, 해주셨죠. 하셨고, 예. 근데 여기서 뵈니까 더 편안하고, 네, 그렇죠. 세 분 중에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네. 프로님께서 가장 저한테는 인지도가 높은 분이시고 또 네. 유일하게 나한 시력이 제일 높으신 분, 높은 분. 나한 시력? 나한 시력. 안경 두 맨눈 시력. 두 프로는 안경 두 분은 안경 쓰셨으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가 의미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의미를 부여할 걸 많이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2% 칭찬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떠오르는 건 없고. 제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퇴직 끊길 페이지 2. 네. 오늘은 최근에 근로자들 노동계 이슈와 관련해서 주 52시간제와 또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문제를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이슈로 다투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감은 잡으시게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예. 법무법인 누리의 박경훈 노무사 겸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 모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가정의 날 피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퇴근길 페이지 2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